오늘은 포도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는 딩동댕 버스 타고 포도밭에 왔어. 주렁주렁 맛있는 포도. 우리 손으로 똑똑 따서 맛있게 먹었지. 퐁당퐁당 밟아서 만든 포도 물감으로 오늘 신나게 놀아보자. 기대해. 예쁜 포도 물감을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했지? 아, 네. 아, 친구들이 밟아놓은 포도물을 발발거린 후 젤을 이용해 물을 걸러내면 됩니다요. 그렇지? 예. 좋아. 아브라카타브라 나와라. 죽어. 차. 자, 이 포도물을 주걱으로 접고. 접고? 와. 아브라칸타브라 나와라 채. 웃나? 아니요. 아니. 마법사 앞에서 웃나? 아니요. 자, 채다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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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포도물감. 포도물감 나왔죠? 완성입니다요, 마법사님. 역시 나는 최고의 마법사야. 아브라카타브라 나와라 포도물감. 아브라카타브라. 친구들 이게 뭐죠? 포도물감. 그렇죠, 포도물감. 그럼 포도물감 색을 한번 자 볼까? 무슨 색이 나올까? 두근두근두근두근. 전에 포도물감을 보면 무슨 색이에요, 친구들? 핑크색. 자주색. 자주색? 친구들, 요런 자주색 핑크색이 나오는 요런 예쁜 포도물감으로 멋있는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짜잔! 오, 아니, 색이 정말 예뻐요, 빵빵이요. 근데 이런 동그라미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궁금하죠? 어. 친구도 궁금하죠? 네. 빵빵이 형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이 하얀 티셔츠에 한쪽 면만, 자, 무늬를 내고 싶은 곳을 잡고, 고무줄이 있죠? 고무줄로 꼭꼭 묶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꼭꼭! 그렇죠, 꼭꼭. 못 묶으면 우리 띠띠 언니하고 빵빵이 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묶어요. 이렇게 묶어주면 빵빵이 형은 이렇게 가슴 쪽에 예쁜 무늬가 생겨지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묶어볼까요? 네! 좋아, 다 같이 묶어보자고요. 오, 잘했어. 이렇게 잡았지? 여기서 여기다 할 거야? 여기다 이렇게 빨끔 이렇게 한 다음에 잡아봐. 또 돌려야지. 얼마큼? 얼마큼 돌려야 돼? 여섯. 여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한 바퀴 남았어. 이거 비틀도 안 되는데. 묶어줄게, 알자. 어, 됐습니다. 됐어? 미식이 됐다. 이렇게 한 번 더. 무슨 모양 만드는 거야? 달팽이지 모양. 무슨 모양이야? 어? 새처럼. 아, 정말? 친구들 다 묶었나요? 네! 어디 다 한번 들어보세요. 와, 멋지다. 여기는 아, 특이한 모양인데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허수아비! 허수아비 모양! 소영이도 아주 특이하고 다 아주 잘 묶었는데, 자 그러면 이걸 포도물감에 물들이러 가볼까요? 네! 좋아! 다 같이 가보자! 뻥뻥이를 따라서 짜잔! 자, 여기 우리 포도물감에 우리 티셔츠를 한번 담가볼까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담가보세요.
천천히 해서 꼭꼭꼭꼭 주물러야 돼요. 쪼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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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물라. 아니, 이거 냄새 너무 좋지? 해보니까. 저도 초록색으로 나왔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우와, 이렇게 크게 보여요. 담가 담가요. 티셔츠를 포도물감에 담가요. 조물조물라 조물러봐요. 랄랄라 예쁜 티셔츠들도. 야, 요 3명이야. 요 3명은 요새. 우와. 널어볼까요? 이게 잘 그렇죠. 잘 마를 수 있도록 펴서 다시 한번 널어볼게요.